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최길령입니다. 자,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긴장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랩스타 타이미 씨를 모셨습니다. 타이미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긴장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다들 정말 긴장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그때 수능 볼 때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긴장을 안 하면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모두들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근황이 네. 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죠. 요즘 조금 덜 바빠졌는데요. 그래도 네. 여전히 조금 정신없이 보내고 있고요. 이제 음반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도 곧 나오나요? 하고 있고. 네,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비아 시절부터 그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서 타이미라는 이름을 알릴 때까지 굉장히 이제 힘든 시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그 힘든 있었어요.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들려주시죠. 네, 저는 좀 뭔가 저를 많이 믿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자신을 많이 믿어서 그걸 많이 버틸 수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나요?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 힘든 거를 버티고 나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버텼었습니다. 네. 그 쇼미더머니나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를 보면 네. 아, 전 자꾸 랍스타라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어갖고 제가 그 네 제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 랩 배틀 같은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또 이제 쟁쟁한 이제 이 랩스타들이랑 같이 붙다 보면 네. 굉장히 긴장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타이미 씨만의 어떤 긴장 푸는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일단 이렇게 심호흡으로 먼저 하고 호흡으로 네, 심호흡을 네. 먼저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떤 스트레칭? 주로 이제 뭐 목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릴 네. 이런 네. 거에 이렇게 많이들 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 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쭉 해주면 긴장이 좀 육체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전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들 이런 것들도 많이 예를 해보고 들면 싶고 뭐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뭔가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새로운 악기를 배워본다던가 음악 쪽에서? 네 저는 네. 주로 음악 요리 쪽에서 요리 뭐 이런 거 아니죠? 요리도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네 그때 이제 요리도 배워보는 걸로 네. 네, 제빵 같은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요. 나중에 아마 이렇게 수능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네. 게 많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면 더 수능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네. 타이미 씨의 어떤 그 특유의 때려박는 랩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 랩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 수험생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꽃이라는 곡에 있는 네.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박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난 막을 순 없어 괜한 걱정 따위 멈춰 내 음악에 다 선서 불가능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감히 가늠하거나 가늠보고 나의 땀을 얕보지 마. 네 여기까지. 자, 괜찮아요? 우리, 네네 아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많이 떨리시죠? 자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아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분명히 어려워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수능 시험 날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것 수능 날 잘 발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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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